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고디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3년 전 제 첫 번째로 만든 게 경상도시 고디탕이었는데요. 솔직히 좀 촌스럽더라고요. 말하는 게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한 그 모습이 너무 제가 옥상에 올라갔더니 화분에 한번 먹을 만큼 딱 자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마침 지인분께서 고디를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고디국 끓이면 딱 맛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꼴부리탕. 다슬기는 표준말이라서 거의 잘 안 썼습니다만은 다슬기국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슬기국에는 이 부추, 경상도식 전구지, 그리고 배추잎 좀 있으면 됩니다. 만약에 배추잎이 없을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호박잎을 넣기도 합니다. 삶아서 까서 물까지 함께 얼려서 보내주셨습니다. 국냄비를 제가 5리터짜리 준비했거든요. 된장 한 스푼을 풀겠습니다. 그 특유의 비린 맛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고요. 양을 늘리겠습니다. 5리터 한 냄비를 끓이겠습니다. 이 옆에다가 멸치육수를 만든 거를 이렇게 부어서, 저는 오늘 디포리를 썼는데요. 다시마랑 멸치랑 많이 넣고 좀 진하게 끓였습니다. 우리가요, 조미료에 조금 절여진 입맛입니다. 그냥 끓여놓으면 뭔가 좀 2% 부족한 게 있는데요. 여기는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을 거면 멸치 육수나 다시마 육수를 진하게 섞으면 훨씬 맛있습니다. 부추는 씻어서요, 이렇게 물기를 빼주고요. 오늘 들어갈 야채는 호박잎입니다. 제가 호박잎을 준비한 이유는 요즘은 도시에서는 사철, 뭐, 그 담배추, 얼갈이 배추가 없을 데가 없습니다. 그런 거 데쳐서 넣거나 배추잎을 넣으면 되는데요. 시골에서는 이 너무 더울 때는 배추 같은 게 물러서 자라질 않습니다. 잘 없습니다.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잘 없습니다. 그럴 때는 옛날 어른들께서는 이 호박잎을 넣었습니다. 이 호박잎으로 된장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추어탕도 끓이고 이런 나물국 다 끓입니다. 이거를 호박잎을 먼저 씻어주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손질해 둔 거를, 이렇게 예쁘게 챙겨 둔 거를 제가 샀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다 깠는데요. 국에는 굳이 안 까도 됩니다. 어차피 푹 끓이면 다 부드러워지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안 까도 되고요. 저는 이걸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. 이게 자꾸 뚝뚝 부러지는 이유가 이걸 손질을 다 해놓은 걸 샀기 때문에 이게 부드러워서 다 부러지는 겁니다. 이 호박잎은요, 부드러울 때는 그냥 이렇게 찢어서 넣어도 됩니다. 이 호박잎은 한여름에도 이게 잘 물러지거나 없을 데가 없거든요. 호박은 아무데서나 들판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 호박잎은 항상 있습니다. 부드러운 거는 쌈을 싸서 드시고요. 그 굵고 억센 거 있죠. 그런 거는 이렇게 뜯어서, 너무 억세니까. 제가 사는 곳은 대구입니다. 주로 대구에서는 그 들깨를 푸른 고디탕을 많이 팝니다. 그래서 들깨를 푸른 고디탕은 고디의 특유의 향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고디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드실 수 있고요. 근데 오늘 저처럼 끓이는 거는 고디의 향이 많이 살아있습니다. 이런 거는 고디를 좋아하시는 분들,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깔끔하고 시원한 국입니다. 대파도 넉넉히 넣을 겁니다. 작은 거 4뿌리 넣었습니다. 크게 마감해서 한 2뿌리에서 4뿌리 정도 이렇게 썰어줍니다. 제가 이렇게 파를 좀 잘게 종종 서는 이유는,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골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. 이렇게 하면 대파를 따로 건져내지 않고 다 먹습니다. 아이들도. 부추도요, 이렇게 잘라놓겠습니다. 이렇게 잘라놓겠습니다. 다슬기 국물이 아직 끓진 않지만은 지금 넣어도 됩니다. 어차피 뜯으니까요. 씻은 호박잎을 넣습니다. 마늘을 좀 다졌습니다. 다진 마늘 넉넉히 두 스푼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. 요거는 빨갛게 끓이던 경상도식 고리탕입니다. 두 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물은 더 채워도 됩니다. 5리터 냄비 많이 끓일 겁니다. 요거는 밀가루 두 스푼입니다. 물을 반쪽에 더 넣고요. 이렇게 풀어줍니다. 물은 이렇게 섞어줍니다.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육개장이나 이런 국 같은 거 끓일 때 이런 밀가루 푸는 거를 많이 하셨습니다. 이게 국물이 조금 더 걸쭉한 느낌이 들면서 좀 진해지거든요. 노연탕 끓일 때 밀가루 수제비 넣고 하는 거, 그것도 같은 원리라고 봅니다. 불을 약하게 해서 한참 끓였습니다. 한 10분 봅니다. 호박잎이 푹 무르고, 그리고 이제 파 있죠?
대파가 먹기 좋을 정도로 무르는 거, 그걸 기준으로 해서 푹 끓이면 됩니다. 이제 다 됐고요.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하겠습니다. 일단 멸치 액젓으로 간을 좀 하겠습니다. 국간장을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저희 집 국간장이 너무 까매졌습니다. 그래서 음식을 해놓으면 색이 더 까맣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저희 집 간장은 잘 안 쓰고 이거는 그겁니다. 시판용 국간장. 자, 이렇게 액젓 두 스푼, 시판용 국간장 한 스푼 하고요. 그래도 이게 많이 부족하거든요. 이게 국이 5리터 냄비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국을 좀 더 넣었습니다. 간이 다 맞춰졌으면 다 된 겁니다. 이제 부추를 넣고 불을 끄면 됩니다. 저는 부추 한 반단 분량을 넣었습니다. 자, 부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싶어도 숨이 죽으면 얼마 안 됩니다.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번만 더 부르르 끓고 이제 불을 끄면 됩니다.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이제 바로 이렇게 불을 끄고 드시면 됩니다. 지금 다슬기에는 알이 없습니다. 그래서 드시면은 그 버적버적 씹히는 게 없어요. 곧 그 다슬기 안에는 알이 들어있으면은 그게 돌처럼 모래처럼 씹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씹히는 게 싫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고대 바로 잡아서 나온 거요. 그런 거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사서 미리 냉동실 보관했다 드시면 좋고요. 나는 뭐 씹히는 것, 근데 알이 씹힐 때는 또 향이 더 강합니다. 근데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싶으면 이게 다슬기는 가을까지도 계속 나오니까 그때 또 드셔도 돼요. 다슬기 국의 향을 살려서 끓여서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시원하면서 향은 살아 있습니다. 너무 맛있고요. 저는 아 뜨거워.